안녕하세요. 게임빅이 알려주는 리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나미에서 제작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 니자 거북이 시리즈의 숨겨진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패미컴으로 발매된 닌자 거북이의 숨겨진 커맨드 입력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 B버튼 3에 A버튼 3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 선택하면 후 스테이지 선택이 가능하며 목숨이 10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미컴으로 발매된 닌자 거북이 2편의 숨겨진 메시지 확인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위위 아래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BA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코나미에서 숨겨놓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AB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래아래 위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컨티뉴스를 5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아래아래 위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AB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토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닌자 거북이 2편에서는 캐릭터가 사망하면 원하는 캐릭터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게임 시작 전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1인 영혼 아래 5번, 2인 영혼 아래 10번을 입력하고 캐릭터를 선택했다면 아까와 다르게 캐릭터 사망 후 컴퓨터가 랜덤으로 캐릭터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무한 핏살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핏살기는 AB 버튼을 빠르게 입력하면 에너지 한 칸을 소비하며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사실 에너지 한 칸만 남아있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메가드라이브로 발매된 닌자 거북이의 스테이지 선택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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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메가드라이브판은 스테이지와 구역을 나눠서 고를 수 있는 게 특이하네요. 코나미 로고에서 C,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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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2인용 게임에서 같은 편을 때릴 수 있게 됩니다.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닌자 거북이의 숨겨진 BGM을 듣는 방법입니다. 옵션에서 사운드 테스트로 이동한 후 스태프 BGM을 재생 후 Y 버튼을 누르면 다른 버전의 BGM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EP로 X, Y, B, A, 위, 왼쪽, 아래, 오른쪽, R, L 버튼을 누른 후 1P로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타이틀 화면에서 EP로 위위 아래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BA 버튼을 입력 후 옵션에서 목숨을 10개로 늘릴 수 있으며 타이틀 화면에서 EP로 위위 아래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LR 버튼을 입력하고 1P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스테이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크노드롬, The Final Shell Shock.
타이틀 화면에서 EP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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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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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버튼을 입력 후 1P로 스타트 버튼을 입력하면 보스와 대전을 할 수 있는 보스 셀렉트 화면이 뜹니다. 지금까지 닌자 거북이 시리즈의 게임 비디오를 알아봤는데요. 게임에 대한 꿀팁이나 추억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